안녕하세요. 딴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좀 늦었죠? 많이 늦었는데 원래는 인텔 CPU 리뷰 영상을 하나로 끝내야 맞는 건데 문제가 있었죠? 광고 영상이었다. 공인을 당했었다. 그래가지고 실제 벤치한 자료를 좀 많이 못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텔 12세대 그리고 11세대 급하나 그리고 라이젠 급하나 총 3개를 해가지고 성능 벤치를 다시 해왔습니다. 요거 중에서 어떤 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나은지 알려드리고 시장에 제품이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얘기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스펙에 관한 설명은 전 영상 보고 오시면 알 거예요. 뭐 공정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뀌었고 DDR5 들어갔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진짜 성능 벤치한 거 위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DDR4랑 DDR5랑 둘 다 벤치를 진행을 했고요. 요 친구들은 DDR5를 사용 못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DDR4만 한 거고 얘는 이제 DDR4랑 DDR5랑 나눠서 벤치를 한 거죠. 벤치에 사용한 벤치 시스템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살짝 에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DDR5 메모리 같은 경우는 16기가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DDR4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 두 개를 사용을 했죠. 이게 16기가 두 개로 하면 고클럭 오버가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8기가 두 개로 해서 좀 더 빡세게 XMP 넣은 친구로 사용을 했고 어차피 16기가랑 32기가랑 게이밍 쪽에서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건 이미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실제 게이밍 유저들도 32기가보다 DDR4 사용한 유저들은 16기가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유저 친화적인 벤치라고 해야겠죠? 이제 변수 차단 입장에서는 32기가 두 개를 써야겠지만 그걸 안 맞춘 거는 크게 의미 없다는 걸 다 아실 거라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게임 벤치. 일단 게임은 총 4개를 했습니다. 베글, 레데리, 쉐오툰, 그리고 파크라이 뉴던 이렇게 4개를 했는데 11세대 같은 경우는 게이밍 성능이 뭐 10세대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5950X에 비해서 베그, 파크라이, 뉴던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게임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배그는 압도적이에요. DDR5 순정 메모리 박은 거에서도 프레임이 훨씬 더 잘 나오고 레렘리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은 550X랑 비슷한데 하위 1%프레임은 좀 더 많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쉐오툰 같은 경우는 하위 1%프레임은 오히려 엄청 높고 평균 프레임이 조금 딸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파크라이 뉴던 같은 경우는 둘 다 훨씬 더 많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DDR5 순정 메모리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거고 DDR4 메모리 XMP 넣은 거랑 DDR5도 XMP랑 수동 오버한 것까지 전부 다 보시면 대충 봐도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제품이 같은 제품이라고 할까 싶을 정도로 배그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성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그나마 이제 레뎀리 같은 경우는 성능이 오르기는 했는데 550X보다 하위 1% 프레임에서 살짝 오히려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는 빅리틀 최적화 문제인지 평균 프레임은 또 크게 또 차이가 없네요. 하위 1%프레임이 조금 아쉽다? 일단 올라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 말고 쉐오툰 같은 경우는 압살이죠? 하위 1%프레임이 거의 20%? 30%? 그 정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은 한 10% 정도. 파크라이 뉴던 같은 경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근데 파크라이 뉴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레모브 안 한 거에서도 격차가 많이 났는데 이제 레모브 한 거에서는 거의 급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한 50%?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레모버 같은 경우가 DDR4, 5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성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XMP 넣은 거 있잖아요. DDR5랑 DDR4 XMP에서는 오히려 DDR4 쪽이 더 프레임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DDR5 이 친구가 막 그렇게까지 XMP가 많이 당겨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 쳐도 성능 격차가 좀 난다. 하이닉스 DDR5 수동으로 세부 램타까지 빡 주어가지고 레이턴시를 쪼은 거니 게임 프레임이 좀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뒤처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DDR4를 수동 오버 하시는 분들이 4000MHz에 CL14까지 당겨서 쓰시더라고요. DDR4 보드에서 쓰시는 분들 이제 그런 오버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DDR5이 빡세게 쪼은 게 성능이 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밍 모드에서 더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XMP니까 XMP에 3600에 CL14 수준으로 막 엄청나게 당겨진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게이밍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DDR5를 굳이 당장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단 게임이 성능 부분에서만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작업 성능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면 작업 성능은 뭐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순정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메모리가 32기가 16기가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격차가 원래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12세대가 압살을 합니다.
퍼즐벤치 쪽은 프리미어, 포토샵, 애프터이펙트 3개 다 압사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멀티코어를 조금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5950X가 아무래도 16코어 32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자체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앞서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워낙 12900K가 싱글코어 성능이 지금 높다 보니까 보시면 CPU지랑 시네벤치를 보시면은 싱글코어 성능 자체가 거의 한 30% 정도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스몰코어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갭 차이를 굉장히 많이 메꾸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레모버 하는 거랑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업 성능 쪽을 그냥 12세대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 부분에서 조금 보시면 12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발열 부분이 조금 높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세하게 조금 배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게이밍 부분에서는 오히려 12세대 쪽이 다른 11세대라든지 550X보다 더 전력 소모가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작업 부분 이제 멀티코어를 풀로 끌어쓰는 부분에서는 이제 12세대 쪽이 전력 소모가 좀 더 높고 발열이 조금 더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사용했던 그 순행 쿨러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켄이나 이런 거 쓰시면 크게 성능 저하 없이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능적인 부분은 요 정도. 가성비, 제가 이제 메인 시스템을 지금 12900K로 바꾸려고 좀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메모리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이제 DDR5 메모리 지금 나오는 게 국내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총 3개가 있는데 셋 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개 회사 메모리는 수동 오버, 램 오버 포텐셜이 진짜 정말 낮습니다. DDR4에서는 삼성 메모리가 램 오버가 더 잘 됐었죠? 근데 DDR5로 오고부터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게 램 오버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성능 격차가 좀 나는데, 삼성이나 마이크론은 램 오버를 땡겨봤자 얼마 안 올라가는 거죠. XMP 메모리들 나온 것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고수율 XMP 메모리를 사가지고 땡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국내에서는 재고를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기 플러스 보드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이게 뭐 DDR4랑 5랑 호환이 돼서 메인보드가 제품들이 나온 게 아니고 DDR4로 나온 거는 4만 쓸 수 있고 5로 나온 거는 5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죠. DDR5가 비싸고 기본 메모리가 16기가로 사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풀세트로 사면은 거의 4,50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DDR4 메모리 사면 8기가 두 개 해봤자 한 10만원? 고수율 사봤자 15만원, 진짜 초고수율 사봤자 20만원이면 떡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가격 차이가 지금 그 정도 나는데 보드 가격 차이가 DDR5를 지원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한 10만원 좀 차이 나는, 20, 30만원씩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드 가격 차이, 메모리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 점점 이제 DDR5 고수율 애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막 7000도 나오고 8000도 나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다리면서 DDR5 시스템으로 맞추실 건지 아니면 가성비로 생각을 해가지고 DDR4 시스템을 맞출지 이제 좀 정해야 되는데, 1년 정도가 있으면 후속작이 나올 겁니다. 얘 13세대 아마 랩터레이크인가? 그거 아마 1년 정도 뒤면 나올 거예요. 내년 4분기 막 루머 돌던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반년 있으면 이제 고수율 메모리들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해봤자 이제 한 반년밖에 못 쓴다는 거죠. DDR5 시스템으로 맞추면. 근데 이제 인텔 시스템에서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죠. 550X를 쓰시고 계시거나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분기 내로 나옵니다. 다음 세대가.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다음 세대 AMD가 보드가 호환이 되냐? 호환이 됩니다. CPU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걸로는 캐시가 막 스택으로 해가지고 게이밍 성능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러죠. 멀티코어를 많이 쓰는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인텔 걸로 바꾸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하겠지만 다른 작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걸 써도 돼요. 그럼 게이밍 성능 부분 조금 딸린 게 걱정이실 텐데 캐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은 아무래도 게이밍 성능은 확실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시 얘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11세대는 절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사시려면 차라리 10세대 보급형, 11세대 보급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근데 성능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가성비로 맞추실 분들은 1400 쪽을 가시면은 괜찮고, 아예 플래그십으로 가시는 분들은 인텔 12세대나 아니면 이쪽에서 조금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12900K의 가격은 550X랑 비비는 게 아니고 5900X랑 비빕니다. 얘는 오히려 20, 30만원 정도 더 비싸죠. 그래가지고 아까 메인보드랑 메모리
부분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CPU 가격에서 어느 정도 또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쳐도 좀 격차가 많이 나요. 그 두 개 가격 차이가. 종합을 하면은 5950X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 혹시나 뭐 5900X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이거 뭐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이 친구 다음 세대 곧 있으면 나오니까 걔 나와서 성능 벤치를 보던지 성능을 느꼈을 때 얘에 비해서 별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이러면 그냥 CPU만 바꾸고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하면은 보드도 바꿔야 되지. 물론 램은 안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DDR4로 가시면은. 근데 굳이 DDR4 시스템 12세대로 가실 거면 얘에서 갈아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이젠 쓰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메인 PC로 쓰고 있지만 저는 갈아탈 겁니다. 저는 왜 갈아타냐면 반응성이 중요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빠릿빠릿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2세대로 갈아탈 건데 이제 새로 맞추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이거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 돈이 상관없으면 저 이거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위주로 하시면은 12세대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DDR5 시스템으로 돈지랄 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DDR5 시스템으로 12세대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DDR4로 맞추실 분들은 전 절대 비추예요. 12900K를 DDR4 시스템 맞출 건 진짜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DDR4 시스템으로 12세대를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12600K 있죠. 걔도 벤치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아 지금 요령 말하면 안 되는데 모자이크 해주세요. 결론은 그 다음 영상에서 말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12600K를 조금 더 추천을 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아 그래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이거 쓰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 윈도우 11 써야 됩니다. 아 물론 윈도우 10을 쓸 수 없는 제품은 아니에요. 쓸 수는 있는데 성능 격차가 조금 나요. 근데 윈도우 11이 웬만한 작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막 특정한 게임들이나 특정한 작업할 때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 윈도우 11이 거의 반강제 된다는 게 조금 거슬린다. 그래서 3종 세트 리뷰를 해봤는데 아 뭐 12세대 나온 거는 그래도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실망했었거든요. 11세대는 난 전 도대체 왜 냈는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나? 인텔 그 죄송한데 이거 어거지로 끼워 맞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11세대는 나름 인텔의 희망을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13세대가 기다려진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900K 두 개, KF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개 중에서 저는 이제 수율이 제일 좋은 제품으로 갈아 끼워가지고 램오버를 더 빡세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세대 메인 CPU로 바꾸면 뭐다? 또 XMP 메모리가 또 이제 또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면은 하이닉스 램오버 땡긴 거하고 그런 애들이랑 성능 비교하는 지금은 아무리 땡겨도 레이턴시가 막 50? 진짜 막 극한으로 땡겨야 49점 몇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45까지 막 땡기고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12600K 그리고 5600X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에이수스 도대체 왜 임팩트 안 내주는지 모르겠네요. G690 임팩트 내줄만 하지 않나? 아씨 그 스트릭스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라이젠도 그렇고 라이젠도 제가 스트릭스를 맞췄잖아요. 근데 저 임팩트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